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와, 드디어. 나의 좀 할게요. 네. 드디어 제 집을 찾은 듯한 느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승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둥입니다. 감사합니다, 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이야,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쵸? 거의 1년 만에 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앨범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가는 앨범,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과, 그리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뭉칠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웠던 시간들이 이번 앨범을 참 많은 의료 목적을 겪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마침내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들은 노래는 선생님 얘기하시잖아요. 선생님의 얘기 중이잖아? 앞서 들은 그 곡은 뭐였죠? 브로큰 브로큰이죠. 인프로라. 그리고 남자답게.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괜찮아요. 수가수가 아니요 있는데 그냥 좋은 걸로 알고 있을게요. 우여곡절 끝에 나온 타이틀곡이고,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온 노래라서 더 기대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기대하신 분에 비해서 저희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들께 항상 지켜주시고 잘했다고 말씀해주시는 우리 에이프스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그전에 저희가 수록곡에서는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R&B 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B에 와서 또 춤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 조금 노래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뭐야, 근데 뒤에 가서 벌써 사람들이 많아요. 네. 윤진이냐? 그건 뭐야? 저 목소리가 익숙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뭐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희도 못 먹어가지고 방금 승호가 많이 화냈어요. 제가 밥 먹으려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네, 먹고 살자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준군이랑 서등은 또 소감 한마디씩 하시죠. 네. 준이 형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네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돌아왔고, 생각보다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많이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막 걱정했었어요. 처음 리허설 왔을 때. 이거 오랜만이라서 너무 오랜만이니까 많이 와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부드럽게 했습니다. 정준호씨. 네, 정준호씨. 네,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그럼 두산브리즈 다 보셨나요? 네, 장난이고, 네. 이번 앨범에 사실상 다 이별 노래잖아요. 슬프고 느린 노래인데, 그 중에서 또 저희 멤버들이 작곡, 작사한 곡들도 있어요. 둘이라서랑 이제 아웃트로 했고. 너 너무 좋아. 좋았어. 잘했어. 저는 이제 12개월이랑 인트로를 했고, 이제 미르군이 랩을 써줬는데, 저작권은 제가 다 받기로 했습니다. 저작권 있으면 도둑놈이에요, 저작권도. 그나저나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저희 컨셉은 양장인데요. 완전 좋대! 굉장히 너무 좋대!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타일리스트 팀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오늘 특히나 미르 씨 같은 경우는 컨셉이 한경식 씨예요. 그러지 마! 야, 하지 마! 저기 북풍대가 계신데요? 네, 저기 계시거든요, 지금. 네, 한경식 씨 저기 계시네요. 네, 저기 아니, 아니 이거 진짜 똑같아요. 이거를 제가 너 정태영 형이야!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네. 아 근데 이제 보세요. 유러피안 스타일이죠. 보세요, 제가 원래 봄팡이 잘생겨가지고 아이돌스러운 머리를 하면은 되게 잘생겼는데 지금은 저희 컨셉에 맞게 머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자식아? 욕하지 마. 아야 어쨌든 아 이게 농담은 농담은 이제 좀 그렇고 저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 앨범 하기 저희는 항상 텀에 굉장히 바빠요. 개개인으로 뮤지컬 뭐 뮤지컬 연기 뭐 예능 다 돌고 다녀서 1년만에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면 되게 막 울컥울컥 거리지 않아요? 딱 첫 곡 시작하면? 네. 아니 잠깐만 오늘 처음에 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많이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이제 음악 방송 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네. 딱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시면, 네, 네, 충분히 이번 앨범 1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번 또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네, 수록된 노래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물쇠 들려드릴게요. 네. 아니, 역시, 역시.